다육하우스 TV입니다. 아, 엄청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오늘 저희 지방에는 그 마이너스 19도였었는데요. 지금 10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8.6도라고 나오네요. 아, 진짜 추워도 춥습니다. 아, 추운 가운데 또 요아이가 또, 하, 요렇게 예쁘네요. 어제도 보여드렸죠? 근데 조금 더 컸나요? 요 아이는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꽃이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속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황금 네마탄서스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1년에 두번 피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지금 피면 여름에 또 피더라고요, 이 아이가. 참 예쁜 아이입니다. 3,000원짜리 요 아이 한세 포트 심은 아이인데요.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크네요, 그냥. 요렇게. 뭐 자라지도 않고, 옷 자라지도 않고, 이 나무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나무처럼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아주 예쁘죠? 이렇게 꽃이 이게 금붕어 입술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꽃 모양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하우스 온도는요 7도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어요. 밤에 저도 이렇게 난로를 평상시에는 위에 커반 칸만 키는데 어저께는 반 칸만 키고 한 12시 정도 되니까요. 4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두 칸을 이렇게 켜고 있답니다. 이렇게 두칸 켜주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또 지금 7도인데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해서 지금 한계로 못 켜주고 저렇고 있는데 낮에는 또 이제 그 팬을 좀 돌리고 저걸 좀 꺼줘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걸로 이게 바람이 불어서 펄러덕거리니까 이거 제가 작업다인데 이걸 갖다가 밤에 막아놨더라고요. 잠깐 밖에 한번 나가 볼까요? 아우, 세상에 춥습니다. 아, 세상에 추워요. 아이고, 우리 바이솔들. 이거 이렇게 이불 듣고 이렇게 잘 있겠죠? 아이, 지금 보세요. 아, 정말. 아유, 어떡해요, 이거.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눈 이불 덮고 있어서 바람 있죠? 바람이 막아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있죠? 아, 이 아이들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이 아이 보세요. 냉동입니다, 냉동. 완전히 냉동입니다. 아, 그런데다가 이게 이렇게 또 높이 이렇게 있어서, 아유, 걱정입니다. 이거 주보세요. 응? 아, 이거 백해바이소려. 이런 상태로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아이들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참, 이걸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엄청 손 시려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응? 이렇게 추운 거 생전 처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야, 어렸을 때에 강원도 무코회라는 데좀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 무코회 살았을 때, 눈이 오면은 제 키만큼 와가지고 그눈 속에 그 굴을 뚫어갖고 옆집에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좀안 믿더라고요. 강원도 지금 동해라 그러죠? 근데 제가 무코에 좀 살았었거든요. 눈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또 나오네요. 아,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를 춥다가 보니까 이거 다육이 애들 분갈이도 좀 못해주고요. 막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보다 보면 막 유혹에 저기 해가지고 합니다. 창 세트 막 나오면 막 대단하죠. 어저께도 어제 그제
현아 그 다육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그 농장에 지금 농장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그왜 수정 그 세트 대품 세트 3만 원짜리 있죠? 철아랑 아, 그게 제가 너무 탐이 나 가지고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일 문자 주세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바빴는지. 그래가지고 어저께 또 문자로 다시 신청을 했죠. 그 번호 안 매긴 거또 괜찮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7시 넘어서 매진되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틀을 기다리다가. 야, 근데 여러분들 창 엄청 좋아하시나 봐. 저는 창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몇십 개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엔 한 100개 정도 돼 보였거든요. 야, 그창 사는 것도 힘드네요. 제가 봐도 3만 원이면 엄청 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로 느꼈어요. 어메야, 이 창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구나. 어제 저는 처음으로 그걸 느껴봤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요거 큰 언니네 다육님 그거 할때 제가 당첨이 됐었잖아요. 그 아이인데 여기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바짝 섰습니다. 원래 이 잎이 요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요거 요렇게 쳐져 있었어요. 제가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바짝 섰죠? 위에서 보면 포수가 이렇습니다. 야, 이거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창에 이제 저도 자꾸 관심이 갑니다. 제가 이제 이 다육이 키운 지가 한 5년 넘었는데요. 이제 자꾸 저도 창 쪽으로 이게 눈이 자꾸 이제 갑니다.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창으로 자꾸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싸구려 창. 요거 논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4,000원인가 제가 주고 요거 산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 진짜 요거만한 아이 샀었어요. 요거. 지금 보면은 저렇게 컸어요. 아이고. 이렇게. 요만할 때 4,000원 주고 샀는데 2년 키우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요새 창을, 쪼꾸미 창 있잖아요. 요거. 그날 육남매 농장에서 사온 아이들 여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다 이렇게 쪼꾸미를 사왔어요. 저는 너무 크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을 요런 아이들을 사다가 키운답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좀큰 아이를 사갖고 온 거예요. 이거 저희 집에서 최고 고가품이에요. 파르트라는 아이인데, 아유, 한번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자구 있죠? 이거 저 자구 좀 보세요. 이게 작년에 자구가 생산이 돼서 양쪽으로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자구도 엄청 멋있어요. 보면 이거 이렇게. 자, 자구 한번 보실까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이래서 요즘 창에 자꾸 관심이 있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복잡하게 놨더니 이거 손톱이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야, 아까워라. 이 아이가 엄청 대품이에요, 제가. 손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뺨.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 저도 창에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창으로 자꾸 넘어가네요. 요거는 1년, 2년 다 돼가는 거예요. 자구가 먼저 얘가 생겼고, 요쪽에 있는 자구가 작년에 생긴 자구예요. 이게, 요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크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올해 또 하나 생겨줄런지. 아, 이거 엄청 비싼 아이입니다. 요 가격표를. 아이고. 그리고요. 또 제가 창 한번 키우는 아이들 보러 가보실게요. 요렇게. 아, 이것도 한 커요. 20cm 넘는 창인데요. 20cm 근 다가 돼가는 창들인데, 여기 요렇게, 요건 작년에, 김제에서 제가 한꺼번에 좀 많이 데려왔어요. 왜냐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김제에 가서 요거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좀꽤 갑니다. 요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안 들어요, 지금. 색감이 이렇게 초록이로 모양만 멋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멋있죠.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응? 손톱 좀 보세요. 이야. 그리고 요거는 야생 마리아인데요. 제가 요건 5,000원짜리 사다가 2년 키웠더니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한뺨다 돼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째끔이 있죠? 그 째끔이 5,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요새 쇼핑해온 거 있죠? 5,000원, 6,000원짜리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 키운 게. 그리고 이 아이도 4,000원짜리 키워가지고 2년 키웠더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 샤이키예요. 그래가지고서 키우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손톱들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금인데요. 금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쳐서 얼룩얼룩하네요. 이 아이는 연등 마리아예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자국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것도 엄청 큽니다. 이 화분이 이거 좀 보세요. 엄청 큰 대품인데요. 이렇게 물은 들지 않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거리대에 제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 연등 마리아. 그리고요. 밑에는 요거 형님한테 요거 선물 받아온 빅터 레이터. 청도 형님이요. 그런데 여기 좀큰것 같아요. 저희 집에 와서. 아,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 엄청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여기 이렇게 좀, 요 아이들도 좀 많이 자랐잖아요. 이렇게. 요거 로빈훗. 요것도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 로제, 쌍두. 요 아이도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조금이요. 얼마냐고요? 아, 얘살때 25,000원씩 샀습니다. 좀 거한 아이예요. 그리고 요 에보니 한번 봐주세요. 요것도 5,000원짜리 데려다가 키웠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요렇게.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크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요거 플로리디티, 요거 5,000원, 6,000원 주고 사다가 요렇게 키웠. 요렇게 아이인데요. 요거 일반 저희가 그 사갖고는 7cm 포트예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아이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7cm 포트고 요거 한 11cm 포트 정도 돼요. 요렇게. 야, 요거 홍상생술 예쁘죠? 요것도 홍상생술이고 요 아이도 홍상생술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홍상생술 한 6,000원 뭐 7,000원 요렇게 주고 사왔는데 요 아이도 조금 자랐습니다. 요 포트에 있었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한 1년 크니까 요만큼 자랐고요. 요 아이는 한 2년 넘게 키웠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품의 꿈을 안고 그 조그만한 아이들 있죠? 짝꿍이들. 장소도 제가 지금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쪼꼬미들을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여기가 길이가 2m거든요. 2m인데 요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쪼꼬미들을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창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님들이 보시면 아유, 세상에 저게 뭐야? 소꿉장난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 창은 조그만한 쬐꼬미들 창은 데리고 와서 키워도 제가 보니까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니까요. 초보 여러분들께서는 요 창을 큰 대품을 욕심내지 마시고 조그만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그래서 사서 키웁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쪼꼬미 창들 제가 키우는 거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잘 죽지 않아요. 여태 제가 이걸 키우면서 창은 하나에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하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 국민이 키우시다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되시면 요렇게 또 창을 키우실 때 너무 대폰 말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런 아이는 한 2년, 3년 요렇게 키웠습니다. 요거 에본인데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요것도 다 5천원, 6천원짜리 조그만한 포트, 저런 거 있죠? 요런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잘 큽니다, 속도가. 요렇게 자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